미국이 한국 업체들이 만든 신종 감염증 진단 키트 75만 개를 수입한다. 13일 CNN 방송은 미 연방방재청을 인용해 미국이 한국으로부터 75만 개의 진단 키트를 받는다고 전했다. CNN에 따르면 피마는 지난주 한국 진단 키트 제조업체들과 75만 개를 수입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 가운데 1차 분인 15만 개는 지난 주말 동안 미국에 이미 배송됐고 나머지 60만 개도 15일 미국에 도착할 예정이다. 피마는 또 진단 키트들은 켄터키주 루이빌에 있는 시설에 보관하고 긴급한 수요를 우선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날 CNN은 익명의 우리 외교부 관계자를 인용해 한국 기업이 만든 진단 키트 60만 개가 미국으로 수출된다고 보도했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13일 기자들과 만나 국내 두 개 업체가 만든 진단 키트가 오는 14일 미국 수출길에 오른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미국 식품의약국 사전 승인을 받아 수출 계약이 끝나고 3개사 중 2개사가 내일 비행기로 진단 키트를 나를 예정이라며 1개사 제품은 미국 유통업체를 통해 별도로 나간다고 말했다. 한편 감염증으로 인한 세계 교역 위축에도 의료용품 시장의 성장 가능성은 더욱 커졌다. 때맞춰 방역 모범국으로 꼽히는 한국산 제품의 수출 기회도 함께 커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코트라는 11일 세계무역기구가 최근 내놓은 감염증 사태에 따른 의료용품 교역 동향 보고서를 인용해 지난해 의료용품의 총 교역액은 전체 글로벌 교역액의 5%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의료용품은 의료용 물자, 의료기기 외에 손세정제나 마스크와 같은 개인 보호용품도 포괄한다. 지난해 글로벌 의료용품 수출액은 9,960억 달러, 수입액은 1조 110억 달러로 전년보다 각각 6%와 5%가 늘었다. 미중 무역 분쟁 등으로 인해 지난해 1에서 11월 전 세계 수출은 4.3%, 수입은 3.2% 감소했을 정도로 세계 무역은 부진했으나 의료용품 교역은 꾸준한 상승세를 보인 것이다. 의료용품 수출 상위 국가는 독일, 미국, 스위스, 네덜란드, 벨기에 순이었고 수입 상위 국가는 미국, 독일, 중국, 벨기에, 네덜란드로 나타났다. 한국은 수출입 모두 상위 10위권 내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사태로 인해 수요가 많이 늘어난 개인 보호용품 품목의 경우 지난해 세계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였다. 개인 보호용품의 수출은 중국, 독일, 미국 등 3개국의 비중이 전체의 40%를 차지했고 이 중에서도 마스크는 중국의 점유율이 25%에 달했다. 한국은 개인 보호용품 수출 역시 상위 10개 국가에 들어가지 못했다. 하지만 감염증 팬데믹을 계기로 한국의 방역 체계와 제품에 대한 각국의 관심이 커지면서 관련 품목의 수출 기회 또한 넓어지고 있다. 지난달 손소독제 수출은 604%, 진단키트 수출은 117% 급증했다. 정부는 감염증이 한국 무역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고 위기를 기회로 삼기 위해 감염증 유망 품목의 수출을 전방위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한국산 진단키트는 검체 매칭을 확대하고 긴급사용 승인, 물류통관, 마케팅 지원 특례 보증 등을 통해 국내 생산과 수출을 북돋을 방침이다. 코트라 관계자는 이번 사태로 글로벌 교역의 위축이 우려되나 의료용품 교역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한국은 감염증 대응 모범 사례로 꼽히고 있는 만큼 신뢰도를 높이면서 의료기기, 의료용 물자 수출을 확대할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